네, 속도 빠르지 않죠? 네, 앞차가고 가로등도 없고요. 잘 가고 있는데, 이런. 이거는요, 설령 앞에 차들이 있어서 상향등도 비칠 수 없어요. 상향등도 비춰봤자 저렇게 갑자기 저 숲불 속에서 갑자기 튀어들어오죠. 저걸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저걸 피하는 불가능이죠. 이런 야생동물과의 사고일 때, 내 잘못이 하나도 없어요. 내 잘못이 하나도 없으면은 자차 처리하고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년간 할인 유예가 되죠. 물론 다음에 다른 사고가 있으면은 지난번에 할인 유예됐던 거 그것이 마치 옐로우 카드처럼 돼갖고요. 그 기록이 남아서 다음부터는 또 할증이 된다고 그러던데요. 하여튼 첫 번째는 할증이 안 돼야 돼요. 할증 안 되고 1년 동안 할인만 안 시켜주는 겁니다. 할인 유예가 없고 1년 지난 다음부터 다시 또 할인되는 거죠. 사고 없으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도로. 평소에 야생동물들의 출몰이 많습니다. 야생동물의 출몰이 많다고 해서 가다가 사주경기 하듯이, 네, 군인들이 사주경기 하듯이, 고라니 없다. 5m 더 가자. 고라니 없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동차인데요. 이 사고로 앞에 범퍼하고 보조범퍼, 워시액통이 깨져서 수리비가 70만원 나왔습니다. 아, 이럴 때, 변호사님 영상 보니까요. 과실이 없으면 할증도 없고, 네, 할인유예.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근데 보험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연 저도 이거 무과실인가요? 자차 처리해도 할증 안 될까요? 당연히 할증 안 되죠. 잘못 눕히면 어떻게 피해요? 그런데 이야, 보험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험사에서 50만 원 이상 견적을 자차로 처리할 때 자차로 처리하면은 3년간 14만 원씩 할증된대요. 그리고 자차는 할증이 안 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한대요. 도대체 어느 보험사입니까? 그 보험사 가입하지 말아야 되죠. 아니, 요런 식으로 말하는 그 보험사, 진짜, 아니, 다른 데는 할증 안 시켜요. 내 잘못이 없는데 왜 할증이에요? 할증 없고 1년 동안 할인유예입니다. 근데 이 보험사만 할증 시킨다? 그럼 그 보험사, 갈아타야죠, 지금 당장. 그 직원한테 제가 얘기한 거 그대로 보여주세요. 그 보험사 이름 딱 얘기하는 순간, 와, 순간적으로 수십만 명 이탈하면 그 회사 휘청거릴 텐데요. 직원 하나 잘못 쓰면 회사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이 방송 그대로 보여주십시오.